로마서 13장 14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사랑하는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십니까? 저 뒤에서 한 분만 입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봐. 큰일 났어요.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십니까? 예, 좀 늦게 입으셨지만 다 입으신 것 같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에 세상에서 입고 있었던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불의한 옷을 입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성가대, 호사나 성가대에서 새 가운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모로 헌신하신 분들과 또 준비하신 분들 덕분에, 그들의 수고 덕분에 아주 좋은 성가대 가운을 새로 맞출 수 있어서 정말 좋고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가대가 가운을 입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 정확히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성가대가 가운을 입지 않아도 이거 서갖고 다 찬양할 수 있잖아요. 성가대 가운을 안 입으면 노래가 소리가 안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굳이 가운을 입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정체성과 통일성입니다. 정체성과 통일성. 아, 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은 호산나 성가대구나. 누가 봐도 정체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진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통일성을 이루는 거예요. 호산나 성가대라는 통일성을 이루는 거죠. 만약 성가대원 중에 한 사람만 다른 가운을 입는다면 눈에 확 들어와서 그 통일성을 깨뜨리게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이유는 개인적인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적인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가운을 입음으로써 개인적인 모습은 감추고 호산나 성가대라는 통일된 정체성만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가운을 입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각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겠죠. 어떤 사람은 아주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고 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남루하고 좀 늘어진 면티 한 장 그냥 입고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와서 커피를 한잔 마시다가 실수로 커피를 좀 쏟았어요. 그 쏟은 모습 그대로 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훈은 이런 것, 저런 것, 또 그런 것, 개인적인 것들 모두를 다 가려주고 통일된 성가대의 깔끔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훈을 입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까? 답 그새 벗으셨어. 다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분들입니까? 예. 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방금 성가대 가운을 얘기했는데 한번 떠올려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인 모습은 감추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개인이 행하던 불의한 모습은 이제 모두 다 감추어지고 거룩하고 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온전히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은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옷을 이제 벗으려고 해요. 그 옷을 안 입은 것처럼 또 행동하려고 해요. 또 어떤 이들은 그 옷을 좀 삐딱하게 입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예요. 불신자들은
그들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며 살아가죠. 그래서 그들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 별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면 욕을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성가대 가운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게요. 성가대가 새 가운을 구입해서 이제 성가대석에 앉았어요. 다 입고 이제 섰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어떤 분이 이 성가대 가운을 단추를 안 잠그고 풀어 헤치고 있어요.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빨리 잠그라고 하겠죠. 그죠? 왜? 잠그는 게 맞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앞뒤를 이제 거꾸로 입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바꿔서 입으라고 빨리 얘기하지 않겠어요? 한 사람만 그렇게 입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새로 가운을 이제 가지고 오면 우리 호사나 성가대원들 혹시 거꾸로 입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번 빨리 얘기해 주세요. 또는 단추를 잠그는데 단추를 잘못 잠궈서 삐딱하게 됐어. 그럼 빨리 고치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서 마치 안 입은 것처럼 이전에 불의한 일을 다시 행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권면을 해봐서 좋겠어요. 옷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권면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네. 예수님 알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맙시다. 진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서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늘 기억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전에 같이 묵상했던 말씀인데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1장 9절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우리 죄를 자백하면 사하여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일단은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그래도 좀 죄를 좀 지어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게 되니까 사실 그것이 은혜이고 또 사랑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절대로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돼. 라고 한다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 죄를 좀 지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글쎄요. 제 짧은 생각에서는 천주교 교인으로 살아가는 건 참 쉬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죄를 짓더라도 가서 고해성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술, 담배도 자유롭고 뭐 제사 문제도 자유롭고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사실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성당에 가서 미사한다는 것 그거 말고는 뭐 다를 게 있을까
일반적인 모습이. 그래서 너무나 쉬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성당으로 많이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고해 성사는 좁은 길이 아니라 너무나 쉬운 길 같아 보여요. 좀 넓은 길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용서의 언약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될 것입니다. 쉬운 길을 택하기보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좁은 길을 택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주 화려하고 아주 값비싼 새 옷을 어떤 사람이 입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옷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뒤에도 또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식판을 들고 가다가 국물을 이렇게 실수해서 국물을 쏟아서 그 옷에 묻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한 몇백만 원짜리 이제 옷을 입었는데 새 옷을 입었어요. 어떤 사람이 국물을 쏟았어요. 조심스럽게 하다가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게 얼마짜리인데 오늘 처음 입었는데 하면서 화를 내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또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으로 이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순간에 화내고 욕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마지못해서 괜찮아요. 세탁하면 되지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예, 안 좋겠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입고 있던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옷에는 가만히 보니까 희미한 얼룩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식판을 가지고 가다가 똑같이 국물을 쏟았어요. 그 옷에 묻었습니다. 이 사람도 말을 해요. 괜찮아요. 세탁하면 되지요. 자, 여러분. 자, 이 사람이 괜찮다라고 하는 말과 앞에서 말했던 그 화려하고 값비싼 새 옷을 입은 사람이 괜찮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같을까요? 다르겠죠? 예, 당연히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난다, 일어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국을 가득히 채워갖고 식판을 들고 가요. 근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조심을 하겠어요? 허름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새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역시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판단을 잘하세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안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예복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값비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의 예복은 더욱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구할 수 없는 귀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면 그것이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는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렇게 얻은 구원이 여러분은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구원? 10원도 안 되는 것을 받아갖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농담 삼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을 정말 너무 이렇게 가치 없이 여기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편 49편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굉장히 부자겠죠, 그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니까 큰 부자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낼 수 있는 돈이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부자들도 영원토록 준비를 해도 마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구원이 얼마나 비싸다고요? 부자들이, 부유함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이 평생 모고 영원토록 모아도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값을 대신 낼 수가 없대요. 그렇게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입은 그 의의 예복이, 곧 구원을 보장하는 이 예복이 그처럼 값비싸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은혜로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싸구려 같이 여기시고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구원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주어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비싼 거래요,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이 의의 예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보장하는 이 의의 예복이 뭐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바르게 인식한다면, 정말 그것을 깨닫고 안다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즉 죄를 짓는 일을 더 이상 도모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모습은 가려져 있어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거룩하고 값비싼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의 죄악에 이 때묻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신중해야죠.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비싸고 정말 좋은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에 내게 묻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날 때,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형제와 싸우고 싶을 때, 술을 먹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에 때가 묻으면 안 되잖아요. 요한 사도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이 의미를 좀 바르게 인식했다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짓고 고백하면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그것을 멀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새로운 단어를 하나 봤어요. 탈교회인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탈교회인.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일컬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가나안 안 나가.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안 나가고 잠시 쉬고 있는 그런 성도. 그리고 좀 개인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썼는데, 그런데 이 탈교회인이라는 말은 교회를 완전히 이탈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집단적 정체성을 일컫는다 그래요. 이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탈교회인의 정체성을 띠는 사람들이 정말 수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이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었어요. 담임 목회자였는데 이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문을 닫았어요. 교회를 문을 닫고 목회를 그만뒀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이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탈교회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예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삶이 힘들어서요? 목회가 힘들어서요? 박해가 있어서요? 경제적인 이유로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그 의미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도 값싸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그 의미를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에서 이탈해서 불신자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식적으로는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삶 속에서는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불신앙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다 믿는데 기록된 말씀은 다 믿어요. 믿는데 구원의 의미도 아는데 정작 자신의 삶 속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죽은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셔오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제 나사로는 죽은 상황이었는데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로 그 시점에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자신이 평소에 듣고 알고 있던 부활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여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알고 있고 신앙도 있었으나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신앙인의 불신앙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믿음 없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여전히 이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무덤에 이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마르다는 이렇게 외치며 그의 불신앙을 나타냅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예수님, 벌써 우리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그래서 썩기 시작해가지고 벌써 냄새가 풀풀 나는데 어떻게 그걸 살리려고 그러세요? 이거 불가능이에요, 예수님. 왜 돌문을 옮겨놓으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 나사로가 이 배를 둘른 그 상태로 나오게 되죠.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으로 알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정말 마음 중심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언자가 무엇입니까? 대신 말해주는 사람, 대언자죠. 그렇죠? 이 대언자는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클레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에는 위로자라는 뜻도 있고 변호자라는 뜻도 있고 중보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대언자라는 이 말에는 대신 말해주는 사람으로서 변호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변호사. 나를 변호해준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검사는 죄를 묻고 형량을 얼마나 줄 것인가를 제안하죠. 그런데 변호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형을 좀 감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왕이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피고에게 유리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변호사잖아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정에 함께 불려가심으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세상 법정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좀 크게 다른 점인데, 세상 법정에서는 변호사가 피고가 잘한 점을 부각시켜서 정상 참작을 유도하죠. 그래도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좀 잘했으니까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대언자, 즉 변호사는 소송당하는 죄인에 대한 공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를테면 죄인인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인 거예요. 우리 자체로는 형을 감량하거나 무죄 선고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이 공적은 전적으로 대언자의 공적이에요. 오늘날 세상 법정과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법정에서는 여러분, 변호사가 큰 일을 했다고 해서, 어떤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법은 없죠.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대언자의 공적으로 우리가 무죄 선언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대언자에 대해서 본문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면 본문에서 이 의롭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앞에서 대언자가 변호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피고의 공적이 아니라 변호사의 공적만 인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의롭다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희생을 근거로 성도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어떤 사법적인 의로움을 언급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의미는 바울 사도의 글에 자주 나타나는데,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가 바로 사법적 의미에서의 의롬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그러한 의미에서 의롭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를 전가하는 차원이라면은 변호인의 의가 피고인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본문은 죄를 지은 피고인 우리가 완전히 배제되고 있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법률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대언하고 계시는, 즉 변호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적인 성품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 가보면은 여러 이제 변호사들을 보잖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그 먼저 교회에 있을 때도 법원을 많이 다녔는데, 아무튼 변호사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변호사들이요, 다 의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변호사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의뢰인보다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는 불의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예수님은 성품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성실하고 또 진실하며 완전하게 대언하시고 변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대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좋은 사람, 진실한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까? 또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임을 믿고 의지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의로운 변호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 제물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화목 제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힐라스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달래주는 것을 의미해요. 달래주는 것, 우는 아이를 달래주는 것,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고대 종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달래주는 그런 형태의 그 종교였어요. 이를테면 뭘 잘못해가지고 화가 난 신을 어떤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화를 좀 진정시키고 달래주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형태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의 달래다라는 말을 본문에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신들을 달래는 방식들은 좀 저속했어요. 때로는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고 때로는 신들을 위해서 좀 공개적인 매춘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러나 달랜다는 그 의미만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온다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만족시킨다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고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결코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 넘어가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에 많은 우리 인생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그 하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절대 공의이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달래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의의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변호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죄 많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변호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변호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죄 많은 인생입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는 좀 더 낫고 설교를 듣는 성도는 좀
덜 낫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더 죄가 많고 누가 더 죄가 적으냐를 따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언자, 즉 변호사가 되신 예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한창호 목사는 죄가 정말 많아가지고 형벌을 받고 정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하지만 저 한창호 목사를 대신해서 제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까? 저 한창호 목사는 나로 말미암아서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다 잊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변호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형벌과 사망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하찮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실을 지식으로 받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또다시 죄를 짓고자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은혜로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받은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값싼 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값싸게 여긴다면 우리는 또 죄악의 길로 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귀하고 정말 그것이 값비싼 대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믿게 된다면 죄악의 길에서 우리가 돌이켜 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정말 마음 중심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이제는 옛사람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